1964년 RSV로 시작해서 1966년에 이제 TBC 동영방송이 됐는데요. 동영방송 개국 50년을 맞아가지고 모든 그때 라디오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옛날을 추억하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기분도 좋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옛날을 한번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에 그 희생된 사람들한테 명복을 빚는 그런 간단한 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우리 임빈생 그래서 최주호 선배님께서 한마디 제일 선배사 우리 RSV 선배님한테 한마디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선배님들 한국에서 국장에 갔던 기억이 생각하는데 그때 전부도 건강하게 많이 끝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JTBC나 중앙이거나 전부 라디오 성원이쯤으로 해서 생긴 게 아닌가 그런 거기에 대한 아주 뜨거운 작품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회사를 키워주시고 싶은데 건강에 대한 활동하시는 분들, 우리 선배님들, 여러 우리 동지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냥 보고 잘 나갑시다. 오늘도 와서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찬희 아나운서가 세상을 살려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상아 씨한테도 말씀했습니다만 살아있는 것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계신 여러분이 성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알게 됐으니까 세상을 만나봐서 그때까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김희씨의 부회장께서 선물을 보내주시고 이 선물을 이렇게 큰 타월을 기념이 되게 옛날 행정부 대표께서 자리를 직접 참석은 못하시고요. 어디서라도 뜻깊은 주시주년을 맞이해서 축하의 말씀 전달해달라고 했고요. 아울러서 국민일보하고 소정의 한국까지 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하철
아니고 이제 노란 수가 나는 게 아니 아까 분들이 나를 보시고 우리 비치라고 아니요.